정치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? 불닭은 불닭. 가까이 하면은 다음 정부 때 망하고 지금 멀게 하면 지금 망하고. 그러니까 절대로 정치에는 뭐를 넣으면 안 돼요? 적금을 들으면 안 돼요. 뭘 들어야 돼요? 보험은 들어야 돼요. 이게 지금 안 망하니까 보험은 드는데 적금을 들으면 안 돼요. 근데 이 친구에게 젊은 친구가 이게 뭘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제일 친한 게 누구야? 시진핑이라고 치네. 근데 시진핑이 얼마면 끝나? 한 5년이면 끝나잖아. 삼성은 영원히 가야 되는데 시진핑이 끝나고 난다. 우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 정권하고 친한 사람이 다음 정권까지 유지가 돼야 한대요. 안 된다. 이게 망할 짓을 하는 거야. 그게 지금 이번에 내가 이제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저놈이 저 미친놈 그랬다고.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은 절대로 정치하고는 불가든 불가이다. 정치하고는 굉장히 멀게 했어요. 왜 그러느냐?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정치인을 잡으려고 했잖아요. 하고 싶겠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의사는 어때요? IQ가 높은 사람이 좋아? EQ가 좀 섞인 놈이다. EQ가 좀 섞인 놈이 나타난다. IQ만 높으면 이게 그냥 환자들한테 반말이나 찍찍해서 별로 좋을 게 없어요. EQ가 시켜서 좀 친절한 분들이 낫잖아. 그런데 영국 환자는 어때요? 자폐증 환자라도 상관없다니까. 문 닫아놓고 연구만 잘하면 되지 뭘. 이게 걔네는 EQ가 섞일 필요가 없어. 그래서 똘똘한 놈 어디 가는 게 좋아? 공대. 약간 EQ가 섞이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머리 좋은 놈들이 다 의대로 간다고 지금? 의대로 간다는 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상태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 나라의 해법을 누가 제시했느냐? 한양계 총리 대신에 한국에 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묻은 게 그거야. 아, 여보시오. 당신 옛날에 누구? 노키아가 망했잖아. 그 노키아가 망했을 때 핀란드가 망하지 않았느냐?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? 노키아가 망하면서 핀란드의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 뒤에 보니까 노키아가 무너진 뒤에 오히려 핀란드의 창업열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좋아졌다. 자, 아까 삼성의 공학박사가 몇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? 6천명.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그 6천명이었다. 그러니까 이제 노키아가 알려서 핀란드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노키아가 무너질 때 구제금융을 안 했대요. 그 구제금융 활동으로 뭐를 했다고? 창업을 도와줬다. 자,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뭐예요? 저기 대우조선이나 이런 거 지금 무너진다고 구제금융 얼마 한다고? 한 10조 한다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아까 그 공학박사가 몇 명이나 있어? 6천명. 걔네들한테 10조를 10억씩 나눠주면 대충 되잖아요. 그죠? 그래갖고 회사를 몇 개 만들어? 6천 개를 만들면 그림이 대충 삼성전자의 반의 반은 따라가지 않을 거냐라는 생각이 핀란드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맞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2012년에 노키아가 망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.4%였는데 요새 이제 1.9% 이렇게 플러스가 이제 창업열기 때문에 그래서 노키아의 몰락이 창의적인 준비를 뽑히는 밑거름이 됐다.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어떻게 벤처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삼성전자가 어려워졌을 때 걔네들을 벤처 창업으로 이끌 수 있느냐. 이게 작동을 하면 우리나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이게 작동을 안 하고 걔네들이 다 어디로 가요? 중국이나 인도로 스카우트해서 간다면 이 나라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거다. 이건 명확한데 지금 이 나라 전국에서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? 없다는 게 지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? 일본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?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. 자, 세계에서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1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젓가락을 악기로 쓰는 나라는 딱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밖에 없어요. 니나노 측에서 이거 먹는 분들은 너무 비슷해. 미시장을 넘어갈 때 안개가 자욱해요. 그럼 앞에 뭐라도 한 대 있는 게 좋아. 똥차라도 안 돼 있으면 좋잖아. 그리고 똥차가 똥통에 빠지면 안 빠지면 되고 안 빠지면 되고. 일본은 우리 앞에 가는 뭐 똥차.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?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안 한다는 거야? 일본을 보고 운전하고 있지 않냐?